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요,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뭐, 줄여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라는 것을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제2차예요. 첫 번째 열린 거는 작년 2월에 첫 번째 열렸는데, 이게 뭐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 같지도 않고요. 무려 1년 7개월 만에, 1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이제까지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이것을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걸 아마도 문재인 정권 70년 동안 이어진 것을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처음 해내고 있고 이제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면서요. 입법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면서 특히 요 검경수사권, 요게 이제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무부처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와 행정안전부 장관인 진영 장관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무리 언급,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 이건 사실 추미애를 향해서 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아들 뭐 군 특혜 의혹, 야당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정치 공세에 있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법무장관직을 잘 수행해 달라 하는 추미애 재신임의 의미를 담은 한마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그 회의장의 모습 다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등 회의 참석자 모두가 대통령이 입장하기 5분 전에 자기 자리에 가서 착석해 있었는데 대통령이 입장할 때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동시에 입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참석자 중 의전 서열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통령과의 동시 입장도 이 추미애 구하기, 추미애 심실어주기, 우리는 추미애를 신임한다라는 노골적인 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그런 의전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한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어제 뭐 대통령은 공수처, 이것도 뭐 속도를 내주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달라 하면서 이게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업된 것 같아요.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다. 이제까지 못해왔는데 내가 대통령 되니까 드디어 이걸 한다 하는 묘한 그 감정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부 장관과 함께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가졌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는 건 뭐 나는 뭐 법무부 장관 뭐 사퇴 뭐 야당의 공세 이런 건 눈 하나 꿈뻑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뭐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나는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어제
어제 이제 대통령의 이 행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위기에 처한 추미애를 확실히 추미애 확실히 실어주고 재신임하고 뭐 함으로써 추미애가 흔들림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특히나 문재인이 주문하는 검찰개혁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사실상 그런 판을 만든 것이다. 이게요. 아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도 아니고 작년 2월에 1차 회의가 열리고 이번에 2차 회의가 열렸어요. 1년 뭐 7개월 만에 19개월 만에 그리고요. 이렇게 뭐 19개월 만에 열렸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긴박성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이야기들 보면 내용상 보면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뭐 확인했다 하는 정도. 다시 한번 뭐 관계자들끼리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들이 모여서 확인했다 하는 정도지 별다른 뭐 특별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 행사를 굳이 1년 7개월 만에 이렇게 기획한 요 시점에 기획하고 이거를 실행한 그 정치적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요 이번 주 말에 이번 주 후반에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 수사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석 연휴 전에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지금 여러 차례 예고가 되어 왔었는데 이게 곧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아들 서재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이 추미애에게 확실히 심실어준 게 어제의 정치적 포인트다.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새로운 게 나온 것도 없어요. 공수처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수처 다 입법이 완비가 됐고요. 다만 지금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거 정도라고 그 정도 뭐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뭐 트러블이 생겼다고 이렇게까지 뭐 청와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책 회의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번 주 후반 예상되는 동부지검의 추미애 아들 병역 비리 관련 수사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검찰 인사 누가 하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는 형식을 밟아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감사위원을 두고는 제청권자인 감사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간에 지금 이게 불협화음이 있어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로 신임 감사위원으로 하려는 청와대 측과 그 부적절한 인사다 하면서 절대 나는 그 사람을 제청할 수가 없다고 버티는 최재형 감사원장 간에 이 팽팽한 긴장이 있는데 추미애의 경우는 그런 게 1도 없는 거죠. 과거 자신이 2004년 꼬마민주당 대표할 때 노무현 탄핵에 앞장선 그 원죄를 씻기 위해서 틈만 나면 3보 1배 해가고 자기가 무릎이 다 망가져서 하이힐도 신지 못한다는 궁금하지도 않은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가 먼저 하면서 이렇게 문재인표 검찰개혁을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 해서 친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의 이거는 간단합니다. 동부지검 니들 수사 마무리 잘해서 잘 발표해라. 노골적으로 그런 비슷한 얘기는 하나도 뭐 풍기는 게 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과 그거 지휘라인에 있는 더군다나 지휘라인 자체가 추미애 이성윤 그쪽 라인이에요. 더군다나 뭐 이른바 윤석열 라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휘라인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 추미애를 불러다가 이렇게까지 띄워주고 힘을 실어줬는데
저 수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저 수사 결과는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보는데요. 1월 3일에 자유한국당 야당이 고발해서 1월 말경에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돼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제까지 동부지검은 그야말로 늑장수사, 아예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참고인이 나가서 중요한 부분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술 조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또 필요한 강제 수사 조치 누구누구의 휴대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신속하게 입수를 해서 그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예 손 놓고 있었다. 개점 휴업 상태였다. 서울 동부지검의 추미애 아들 병역비리 수사팀은 개점 휴업 상태고 그나마 못 좀 하려는 검사들은 인사 때마다 다른 한 직으로 내쫓아버렸고 수사를 뭉개고 안 하고 개기고 이런 주인 검사는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을 시키고 그 밑에 진술조서 누락시킨 수사관은 또 대검으로 좋은 자리로 갖다 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번에 다시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략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추미애나 추미애 남편이 직접 개입한 것은 없다. 녹취 파일을 1500개를 다 봤는데 거기서 그런 게 나타난 적이 없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추미애 또는 추미애 남편의 그 녹음 파일이 은폐됐을 가능성, 인멸됐을 가능성. 또 이게 저는 그 검찰이 압수수색 해 갔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6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근데 6월 하순이 바로 2차 병과와 그 3차 휴가가 이루어지던 때니까 이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6월 25일 밤과 6월 26일에도 추미애 부모 중에 서일병 부모 중에 추미애 부부 중에 누군가 국방부 쪽에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나간 거는요. 6월 14일 6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럼 그 이후 거는 왜 그러면 안 보는가? 그 이후 거는 아예 안 보고 추미애 부부의 민원 전화는 없었던 것이다 하고 이게 성급하게 지금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그 작성된 문건은 도대체 뭘 근거로 부모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하는 국방부 문건은 추미애 부부가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건은 도대체 왜 나온 것인가? 이거야말로 엄청난 불일치고 미스터리고 그 안 맞는 부분을 검찰이 규명을 해야 될 텐데 그 규명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 그냥 추미애 부부는 국방부에 전화한 적이 없다. 다만 그 보좌관인 최 보좌관이 지역대 인사장교 김모 대위와 최소 세 차례 통화하면서 이걸 절차 문의를 한 거지 청탁한 건 아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그 보좌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선에서 그 다음에 아들은 군무이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구두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휴가를 보낸 거고 다만 이 군 간부들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행정착오가 발생한 것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다 결론을 짜 마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1월부터 최근까지 이제 늑장 수사를 했다면 지금은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오히려 축소 은폐를 하고 있어서 추미애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축소 은폐 수사를 하고 그거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 발표 한 2-3일 전에 대통령이 추미애를 청와대로 불러서 힘을 실어줬다. 그렇다면은 저 수사팀 동부지검장 김관정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정권의 해바라기가 된 이 김관정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더 욕심이 있겠죠. 지금 동부지검장도 검찰의 요직 중에 요직이지만 더 승진하고 싶어 하겠죠. 아, 이른바 검찰의 빅4라고 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고 싶겠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고 이성윤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아,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축소, 은폐된 수사 결과를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제 청와대 행사는요, 그래서 1년 전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문 대통령이 어디 가서 했냐면 키스트 가서 했어요. 그 키스트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 저기 조국 딸 조민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의혹이 불거진 데 아닙니까? 근데 하고 많은 데서 왜 국무회의를 이 그때 키스트 가서 했는가 작년 9월에. 이것도 이제 조국의 심시로 죽이라고 그때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제 청와대에 느닷없는 뜬금없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1년 7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한 것 역시 작년 9월에 키스트 국무회의랑 여러 면에서 오버랩되는 게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그런 식으로 이른바 추미애 사태를 봉합을 하고 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추미애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자기 정치자금 카드 가지고 논산 고깃집에서 결제가 되고 뭐 주유소 가서 뭐 기름 넣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뭉개고 버티고 그다음에 아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찰의 협력을 얻어서 또 국방부가 다 추미애를 위한 추미애 아들을 위한 그 변론서를 써줬어요. 국방부 내부 문건 보면은 예, 변론서를 써주고 그런 국방부와 이 정치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추미애는 이 아들 문제로부터 법적으로 이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더 자유롭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 뭐 하는 이런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힘으로 여기저기를 꽉꽉 누른다 해서 그 진실이 영원히 빚을 못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일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방부 군 내에도 정말 양심적 애국 세력이 있고요. 검찰 내에서도요.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양심의 목소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많은 언론 기자들 그렇게 바보 아니고요.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전투력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봉합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문재인 추미애 이 라인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조만간 뭔가 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